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에서 엔딩 크레딧트 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 디렉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엔딩 크레딧트를 한 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 시에서 지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푸시킨의 유명한 시 삶이 그대로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지금 현재 위로 올라오고 있죠. 이와 같이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글자 올라오게 하는 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 자막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감독은 누구고 뭐 주연은 누구고 효과는 누가 했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런 엔딩 크레딧을 파워 디렉트에서 하는 방법의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닫고요. 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16대 9를 터치합니다. 유튜브에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 16대 9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터치합니다. 여기 왼쪽에 요 사진 있죠? 요 글자를 조금 바꾸겠어요. 제가 노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터치해서, 자, 여기 사진 있죠? 사진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터치해서 여기에 컬러 보드를 터치합니다. 컬러 보드를 터치해서 색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는 일단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늘려놓습니다. 예. 늘려놓고, 여기에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색상 선택기란 아래쪽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실을 올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색깔을, 강력한 색깔로, 강력한 레드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좌측에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장식용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어요. 예, 여기에서 사진을 터치된 상태에서 액트리스에서 배우들을 제가 쭉 모아놓은 그런 이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배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사진이, 자, 여기서 이게 찾기가 좀 어렵죠. 이게 원래 양이 많으면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은 여기서 요 사진을 가져와 보겠어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자, 이 사진이네요. 자, 투명, 배경이 투명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 뒤집기라고 했죠. 이게 뒤집기, 뒤집기를 터치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일단 방향을 바꾸고서 이렇게 적당히 이동해 두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장식용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진을 길게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엔딩 크레딧, 지금 이제 강좌의 그 핵심인 엔딩 크레딧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엔딩 크레딧을 하려면은 요거 있죠? 레이어, 이것을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엔딩 크레딧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이버링크 기본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더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않고 쭉 나가서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클래식이라는 게 위에 있죠. 여기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은 클래식이 있어요. 타이틀은요. 제일 위에 보세요. 이게. 기본 있고, 멋진 효과, TV 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저 끝으로 가면요.
저 끝으로 가면은 클래식이라고 있어요. 클래식. 클래식을 터치하면은 여기서 엔딩 크레딧가 있고 또 엔딩 크레딧 01이 있고 02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엔딩 크레딧을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서 엔딩 크레딧 001이나 엔딩 크레딧 002나 사실상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돼요. 자,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여기에 잘 보시면은 여기에 요 구도가 요런 기본을 쓴다면은 예, 또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걸 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는 방법이 1이고 이것은 대외 옛날에 제가 강의를 올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번 방법은 이미 옛날에 올렸으니까 그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예, 기본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기본 있죠. 기본 이것을 가지고 엔딩 크레딧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기본을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밑에 이렇게 왔죠. 눌러서 편집하게 되어있죠. 눌러서 편집하기 여기서 눌러서 편집해도 되고 저 아래쪽에 텍스트 편집이라겠죠. 이걸 해도 돼요. 같아요. 텍스트 편집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을 푸시킨의 실을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일 위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에서 이렇게 실을 쭉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여기에 저장이 있죠. 자,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화면에 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 우측 하단에 요 화살표 있죠. 요걸 터치해서 좀 줄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줄이세요. 그래서 회전도 시키지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 갖다 놓습니다. 좀더 줄여야 되겠네요. 요 정도 줄여보겠어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는 여기 타이틀 디자인에 1을 갑니다. 1을 가서 터치해서, 색상은 지금 현재 이 흰색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탕을 우리가 붉은색으로 했으니까, 붉은색에는 흰색과 잘 대비가 잘 돼요. 그대로 두겠어요. 색상은.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이것을 터치해서 흰색에는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여기에 요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툭 선택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글자의 테두리에 약간 검은색이 들어왔죠? 여기 지금 크기가 글자의 크기가 테두리의 크기가 3으로 되어 있죠? 요걸 조금 줄입니다. 이렇게. 너무 줄이면은 이게 흰색만 보이니까 조금 줄여가지고 저는 한2.5 정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주 밝게 흰색이면서 가장자리에 검은색을 약간 넣었어요. 그 나머지는 이 그림자라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뒤로 빠졌어요.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것은 엔딩 크레딧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엔딩 크레딧을 적용해 보겠어요. 애니메이션 터치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터치하면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인 애니메이션만 적용하면 됩니다. 엔딩 크레딧은 인 애니메이션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화 크레딧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영화 크레딧. 요걸 딱 터치합니다. 이걸 선택해요. 그럼 끝입니다, 이게. 그리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아까 타이틀 디자인에서
이 서체를 좀이 선택을 안 했는데, 요 서체를 지금 서체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필기체를 좀 바꿔보겠어요. 타이틀 디자인에 터치해서 글꼴 있죠? 글꼴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글꼴을 쭉 점검하면요. 글꼴을 쭉 점검해서 예, 필기체 글꼴을 찾아보겠어요. 제가 이 글꼴을 별도로 한 165개인가 175개인가 이렇게 추가로 제가 설치해 놨어요. 추가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생체를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산돌 미생 있죠. 요걸 선택하겠어요. 툭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세요. 필기체로 이렇게 왔죠.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산돌 미생체로 바꾸니까 화면에 이 글자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크게 늘리겠습니다. 늘리는 방법은 요 화살표 있죠. 이것을 잡아당기든지 밀든지 합니다. 잡아당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당기고서 위로 살짝 올리면 이 정도 크기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저장은 항상 저장이 현재 됐네요. 뒤로 가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장은 여기 뒤로 가기 있죠. 상단의 좌측에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 프레이를 해보겠어요.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현재 올라가죠. 여기에 음악을 배경에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글자와 같이 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엔딩 크레딧인데, 여기에 뭐 글자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만드는 동영상이 끝날 때 이와 같이 끝에 뭐 제목은 뭐고, 다음에 부차적인 설명, 누가 만들고 날짜라 등 이런 것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시를 이와 같이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음악이 지금 현재 안 들어갔죠. 음악 넣는 방법은, 자,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를 터치합니다. 왼쪽에 들어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음악이라고 있죠. 음악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이 쫙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서 제공하는 음악도 여기 있고, 효과음도, 이펙트 사운드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폴더로 가서 제가 음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에는 알레그로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알레그로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이게 제작권이 없는 곡입니다. 자, 이 프레이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곡이에요. 잔잔한 곡입니다. 이 터치해서 터치를 합니다. 먼저 터치한 다음에는 터치하면 플러스가 생겨요. 이렇게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지금 가져와졌죠? 타임라인에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럼 왼쪽에, 제일 왼쪽에 위에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한번더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서, 이 시가 끝날 때 같이 이 음악도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음악이 선택된 상태에서 나누기 있죠? 나누기 이걸 터치합니다. 나누기는 분할입니다. 터치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택되어 있죠?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휴지통. 휴지통을 터치해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음악도 정리하고서, 프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해보겠어요. 전체 화면을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엔딩 크레딧을 템플릿 두개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든지, 혹은 기본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에서 인 애니메이션의 영화 엔딩 크레딧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